쉣! 오. 아, 마스킹 했을 때는 차이를 잘 못 느꼈는데 이거 진짜 일부러 칠해놓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와. 와, 이거 심한데? 아, 이 기아봉은 도대체 무슨 재료를 적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네, 와이프 차를 바꿨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2012년식 파나메라 3.6L 파나메라 4입니다. 실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보면은 전차주분이 아마 차에서 이거 차량 안에서 담배를 이제 흡연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심각합니다. 예, 진짜 심각합니다. 실내에는 정말 심각하고. 파나메라 이 3.6을 타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 차 이 느낌을 지금 어디서 타봤지? 제가 아, 이거 비슷한 느낌을 다른 차에서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차에서 느꼈더라? 예, 생각났습니다. 아우디 A7하고 매우 흡사하네요. 예약을 따로 하지 않고 실내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제발 간단하게라도 실내 클리닝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 예쁜데요? 키어? 네, 바꿨습니다. 이런 거라도 바꿔야죠, 이런 소소한 거라도. 아,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 아, 사장님, 제가 저도 여기 밝은 데에서 지금 차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차가 이게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스월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데도 그렇고 하여튼 뭐 진짜 많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기에는 실내가 깔끔해 보이는데 이제 한번 이런데도 찍힌 게 좀 있고 1열이 에이스입니다. 1열이 진짜 여기가 보이시죠? 이런데가 다 까지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다 까지고 아 핸들이 심각해요. 핸들이 이 기어도 더, 이거 기어를 이렇게 잡고 타셨나봐요. 16만 동안 오른손을 기어를 잡고 타셨는지 여기도 가죽이 다 해졌고요. 안전벨트가 이게 지금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전벨트 이거 건강에 나빠질 것 같아요. 이거 안전벨트 이거 하면은 이거 보면은 와 이거 이러고 어떻게 탔지? 그래도 포르쉐인데 포르쉐 타면서 이런 거 한번 다 클리닝 맡기지 않나? 이렇게 좋은 차 타면은? 아, 그쵸. 그래도 포르쉐잖아요. 어? 그래도 포르쉐잖아요. 롤렉스 중고 차실래요? 카시오 신품 차실래요? 롤렉스 자식 거잖아요. 롤렉스 중고. 네. 아바테 탈래? 파나메라 탈래? 못할 거야. 아, 나 당연히. 사장님은 못하시네. 아, 당연히 그렇죠. 이런데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궁신들 하면서 이거 유지비는 생각 안 하냐?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만 약간 세미 클리닝처럼만 살짝 하고. 네. 사장님 벌써 사람들이 댓글로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봤어요. 언제 파냐고. 아직 차량 등록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언제 팔 거냐고. 아 근데 솔직히 이게 이거를 이거 그냥 제가 뭐 제 차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누가 2,500짜리로 봐요? 이게 차량에 그게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걸 누가 2,500으로 생각하겠어요? 아, 괜찮다. 딱 외장하고 실내 한번 싹 하고 휠하고 딱 저 도색도 네, 캘리퍼 또 빨간색으로 한번 싹 한번 도색. 그리고 솔직히 또 이 차는 저 같은 사람 만나야지 좋거든요. 사장님 지금 너무 어울려요. 아 진짜 지금 그냥 네, 사장님 차 그냥
쉣! 오. 아, 마스킹 했을 때는 차이를 잘 못 느꼈는데 이거 진짜 일부러 칠해놓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오. 나 이게 그림자인 줄 알았어 지금. 아, 진짜로. 오. 아, 이 기아봉은 도대체 무슨 재료를 적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 네. 아니, 구독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네. 아, 저희, 아, 제 차 안전벨트도 해주실 건가요? 예. 네. 해야죠, 뭐. 역시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얘는 그냥 뭐 제가 보기에 정비 쪽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는 대로 예, 희망상 축제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또 이제 파나메라 또 영상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또 뭐 다 이게 주관적이라서 저는 되게 만족을 하는데 이제 요 파나메라는 계속 복원, 정비 그런 거 이제 비용 같은 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요 차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르쉐니까 조금 선뜻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거는 계속 브이로그식으로 계속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GTR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냄새 저감 전용 장비. 네. 생긴 거는 좀 허접하게 생겼는데 제가 사용해본 탈취 장비 중에서는 네. 그래도 복합적으로 좀 다 가능하기도 하고 제일 좀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언니. One hour later. 사장님 이거 거의 저희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네. 틀어놨죠? 원래 이렇게 오래 틀어놔요? 이게 미니멈이 딱 1세트가 이제 저희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네네. 오. 여기 뒤에가 좀 심했는데 아 뒤에는 살짝 네. 난다.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처음에 차량 가지고 왔을 때 비하면은 진짜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죠. 자본주의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데일리로 이용을 하려고 3.6을 구매를 했는데, 포르쉐는 포르쉐다. 할만 합니다. 3.6도,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 초반에 좀 답답해서 그렇지, 토크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제 구매한 금액이 2,580만원, 거의 한 2,600만원대인데, 그 금액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매우 만족을 합니다. 메이크오버 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